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요? 네. 제가 세배를 하겠습니다. 세뱃돈 주세요. 마음으로 드릴게요. 기도도 하셨죠? 네. 하시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. 좋으시죠? 좋은 데다가 이 아침에 또 이렇게 강사님의 이 웃음 바다가 되는 모습이 이 한우란을 아주 기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얼굴들이 다 이미 이렇게 올라가셔서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 제가 늘 얘기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번 4일 동안에 만난 그 분들의 그 소식에서 제가 그 확신을 더 갖게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희와 함께 이 원불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도님이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수업이 쫄딱 망했어요. 어려움이 있어서 그 늦둥이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 학비에 어려움이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뱀박팔자라 그러죠. 잘 될 때는 왕창 되다가 안 될 때는 막 나락을 가다가 그렇게 하는데 어느 한 해 사업 잘 돼갖고 집을 샀어요. 근데 어느 한 해 사업이 안 되니까 집을 팔아요.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늘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노후잖아요. 50대 후반에 어려움이 겪어지는데 이분이 빠뜨리지 않고 한 게 있어요. 이제 거의 저랑은 20대 후반에 이제 종교를 알게 되면서 이분은 이제 카톨릭에서 원불교로 오셨어요. 오셨는데 이제 늘 이제 저한테 이런 자문을 구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부모님한테 배운 게 뭐였다고 했잖아요. 저희 부모님은 사방팔방에다 시골에다 청수를 떠놓고 오로지 우리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생각을 놓지 않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 교도님이 되시고 나서 제가 원불교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. 그 당에 가면 부모님이 어째서 싫고 이래서 싫고 안 나가고 저래서 싫고 안 나가고 그러는데 안 빼놓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조상의 그분의 그 시집은 아들이 다섯인데 종교가 다 다섯 가지 종교가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아무도 조상을 잘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. 카톨릭이나 이 여호와의 증인은 특히 제사를 안 모시잖아요. 그다음 이제 친구 그 교도님 친구분이 제사를 이제 원불교 와서 지내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친정은 딸이 다섯이에요. 그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원불교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부담은 투덜투덜투덜투덜 하면서도 차례나 제사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빼지 않고 또 하나 기특하게 안 뺀 게 자식의 생일도 이런 거는 안 빼고 해요. 그래서 항상 통장으로 돈이 와요. 이번에 내가 못 가니까 기도비를 해달라, 뭐 해달라. 그리고 이제 저희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제가 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두 배, 세 배를 보내고 이렇게 꾸준히 해오는데 설 전날 찾아왔어요. 내가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고 뭐냐고 했더니 아들이 경희대에 다니는데 미래에셋에서 추천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다섯 명을 뽑아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아들을 추천을 했는데 그게
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기세도 당당하게 그게 누구 덕이게 그랬어요. 누구 덕이에요? 제 덕 같죠? 아니에요. 저는 조상님 덕이라고 봐요. 그래서 부모님의 덕이고요.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은혜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그 덕이 중에 그래도 교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이 눈에 들어서 얼마나 추천하고 싶은 분이 많아요. 저도 아마 우리 복지관에 누구 추천하라고 다 하고 싶죠.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아들이 그 영어를 조금 잘해요. 영어를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에서 영어를 좀 하면서 자기 혼자 어디 나가고 이랬던 걸 교수가 알았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뭐예요? 바로 동포은혜잖아요. 그리고 그걸 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 무슨 의미예요? 법률이에요. 법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톡톡톡톡 끼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다섯 명을 주잖아요. 그래서 그 네 가지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도 소홀함이 없기 때문에 교도님이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그래요. 그래서 뭐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례는 한 번도 안 빼놨지. 그리고 그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을 돌려먹으라 그랬어요. 돌려먹으라. 사람을 보고 무엇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. 현생에서 내가 옆에 사람이 보기 싫어요. 그런다고 여기 보기 싫다고 유린이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예요? 나만 손해잖아요. 그리고 내가 이러고 싶고 이래서 싶고 여기 오니까 친절하지 않고 여기 오니까 어떡받다고 내가 여기를 안 나오면 여기 안 나온 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여기 싫은 사람이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? 또 가서 또 추정나요. 저기서 싫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안 좋다고 어디 가면 또 안 좋은 게 또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공덕으로 인해서 일단 효과는 봤잖아요. 효과. 아들이 1년에 그 진짜 잘 나가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세요? 혹시 자녀가 사는 장학금 받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. 예, 아유, 축복받으신 분. 그 2년, 1년, 1년 장학금, 예, 예. 이게 아무나 되지 않는 거거든요. 저는 분명히 저분 안에는 무언가가 복 받을 일이 있어요. 뭔지 모르지만 복을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. 복 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복을 짓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복이 오리라고 생각. 아까 우리 강사님이 웃음치료를 하지만 이거 억지로 웃는 것이 이제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오늘은 잘 안 나오잖아요. 저도 잘 안 웃거든요. 근데 이제 웃는 연습을 해서 웃어서 내 걸 만든 사람이 승자예요. 그죠? 그냥 아 이분이 가시고 나면 땡! 난 안 웃어. 웃을 일이 없어. 그러면 그건 이제 내 거, 내 몫이에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그 복 있는 마음을 1년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그 중요한 선물을 드렸죠. 지난주에 뭘 드렸죠? 부적을 드렸죠. 무슨 부적에? 유린 부적이에요. 유린 부적에 깊은 뜻이 있어요. 덕불고 필유린. 덕을 베풀면 이웃이 있다. 그죠? 베풀면 분명히 이웃이 있어요. 그런 것을 아마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. 저처럼 여기 말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할 뿐이죠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그 큰 진리의 뜻을 가지시고 어디 가셔서도 아 나는 이런 행복해. 난 이래서 행복해. 그래서 이렇게 늘 행복하면 나중에 이 강사님 밥줄 떨어지셔. 왜? 매일 웃으니까 이 웃음 치료가 필요 없어 이제는. 그죠? 그럼 안 되겠나요? 그래서 저희 안에는 숨은 공덕주가 굉장히 많아요. 숨은 공덕주. 보이지 않는 공덕주들이 저희 복지관에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를 아시고 제가 마음으로 늘 이렇게 염원해드리고 기원해드리는 마음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? 어깨를 당당히 하고 정말 웃는 마음으로 이제 올 한 해를 청마. 저는 청마가 뭔 뜻인가 하고
생각을 해보니까 숫자를 참 좋아해요. 청명하고 청초하고 그죠? 그 청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청말이 올 한 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으로 인해서 같이 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또 살아온 그런 과정으로 볼 때 부모님의 유업을 내가 잘 이끌어가는 걸로 한 해를 삼고 그것이 영생을 이어지면 부모님의 그 크신 뜻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.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본받을 것이 없어.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그런 부모로 돼서 내 자식대에는 그런 물림을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시고 올 한해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웃음으로 한번 소통하고 재미있고 내 옆에 정말 정말 미운 사람 이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봐주는 거 이런 걸 한번 한 해로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. 많은 일들이 또 저희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올 아마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아마 지금 이제 4층이 개통이 됐어요. 그래서 4층으로 이제 통로를 이동하시고 엘리베이터로 해서 5층 가시는데 좀 수월해지시고 4층이 또 리모델링 공사가 돼서 그 안에서 또 재미난 일들이 혹시 그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해요.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재능 기부를 받고 있어요. 재능 기부를 받아서 프로그램이 오픈될 거거든요. 근데 2월 한 달 저희가 준비를 하면 이제 3월 달부터 아마 전반기 후반기 이루어질 것 같고요.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스카우트 학교가 생겨요. 근데 이미 스카우트는 그 재능 기부로 인해서 외부에서 아이들과 그 대장들과 지도자들이 지난 지난주에 6분이 와서 회의를 하면서 주말에 이 전체를 오픈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을 다녀갈 겁니다. 그러면 혹시 월요일 날 오셔서 청소년들이 그 스카우트의 모토가 뭐냐면 내가 지나간 자리는 자리가 없어야 돼요. 깨끗하게 아름다운 자리만 남는다.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. 혹시 지나가면서 아니 왜 월요일 날 이렇게 청소가 안 됐을까라면 아 주말에 스카우트 학교가 다녀갔지.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숨은 공덕으로 들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풀가동으로 이제 6일 동안 다 가동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럼 왜 어르신들은 주말에 오시지 말라 그럴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말은 청소년들하고 중년층하고 개방이 될 수 있으면 학생들 그 이제 그런 그 지역 그 주민들에게 이제 좀 개방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. 이제 5일 동안 금요일까지는 어르신들의 공간 그리고 남아있는 사투리 공간은 또 제가 그냥 놀리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운도 저희도 많이 밀어주시고요. 새해 우리 직원들 지금 여기는 두 분 분이 안 와있지만 전 직원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내라고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요. 저와 함께 매일 눈 맞추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